네. 여기 마곡역 사거리에 나왔는데, LG 사이언스 주변을, 까지 가는 거를 좀 찍어 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또 오래간만에 왔는데, 좋은 영상을 남겨 드려야 되겠죠? 예전에 화곡동에 살 때는 마곡 식물원을 여러 번 왔었어요. 겨울에는 식물원이 좀 볼 게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 주변에 뭐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업 시설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한 2년 후에 마곡에서 살게 될 텐데 좀 기대가 돼요. 거리가 깨끗하고 예쁘죠? 저번에 세종을 갔을 때도 좀 좋았는데 어디 볼까요? 상가가 입점이 많이 되어 있고 아직도 저기 부동산 임대 문의가 있는 거로 봐서 저쪽 건너편에는 임대가 많이 안 됐어요. 공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쪽 편에는 공실이 없어요. 그죠? LG 사이언스 좌쪽을 한번 건너가 볼게요. 사거리에서 저기 보이네요. 그죠? LG 연구소가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뒤편에 공사가 아직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쭉쭉 뻗었죠? 좌쪽에 서울 이대병원 있어요. 저쪽에 발산역 부근에.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도 오피스텔도 많죠? 반대편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옛날에 상가를 좀 임대해서 와이프가 여행사를 좀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자주 와봤습니다. 지금 이제 여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점심을 좀 먹도록 할까요? 여기 음식 거리가 상당히 좀 많죠. 자, 볼게요. 반대편 건물도 좀 보고요. 이렇게, 와. 이쪽에. 보이시죠? LG 사이언스. 자, 저도 오래간만에, 이게 몇 년 만인가 몰라요. 3년, 4년? 여기는 3년, 4년 만에 와서, 좋네요, 진짜. 예, 식물원, 마곡역에서 식물원이 가까우니까 와이프가 애기랑 같이 이제 자주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아요. 텐트도 있어요, 여기 무슨? 텐트가 있어. 칼국수도 있고. 이렇게 LG 건물이 엄청나요. 야, 진짜 예쁘네요. 건물들하고
시설들이 예뻐요. 자, 음식점도 좀, 와, 번화가, 번화가. 와, 상권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좀 많네요, 그죠? 오우. 솔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그러니까 여기 LG 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점이 막 엄청 많아요. 직원들이 여기 일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와. 확실히 일자리 많은 곳이 좋아요. 와, 마고 너무 좋은데요. 어때요? 좀 더 가볼까요? 야, 진짜 점심때라 그런지 바글바글. 와, 한우곰탕. 와, 진짜. 와, 어마어마해요. 와, 중국 전통 마사지 빠도이. 와, 거리가 아주 그냥. 와, 음식점 거리가 저쪽에도 있어요. 와, 다 찍을 순 없고. 자, 건너가서 더 찍어볼까요? 자, 아니 뭐 음식점 거리가 뭐 엄청 많아. 보세요, 조금 더 찍을게요. 사람들 얼굴을 안 나오기 위해서 제가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와, 이거 뭐예요? 머슬 장어? 와, 장어집 멋지다. 와, 예쁘네. 예뻐요, 예뻐. 이거 뭐야? 삼산회관. 오. 와, 많아요. 와, 가게도 예뻐요. 가게도 예뻐. 숙성해봐. 주막이야, 주막? 와인. 와, 아, 너무 좋다. 마국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는 너무 좋다 진짜. 와, 상권이 막 엄청 발달되어 있어. 와,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와, 아, 서울 호텔이네 여기. 인터시티 서울 호텔. 와, 멋지죠? 와, 어우, 너무 멋져. 환상적이에요. 집 조금은 너무 멋져. 저기 뉴코아 NC 발산역에 뉴코아가 보이네요.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자, 저기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기가 마곡역 중앙 육로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네, 신호등 켜졌고요. 자, 다음에 상가가 또 조금 더 찍어 볼게요. 아, 건물들이 너무 예뻐. 와, 마곡에서 살면 아우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주 좋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마초갈비? 사람들 많아요. 마초갈비. 야, 여기 일부 도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와. 옥벤자. 한스 마곡점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스타가 있네요. 스타 표시가. 자, 와, 이렇게 딱 조여 있어요. LG 사이언스. 와, 여기네요. 와, 건물이 어마어마해. 사람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고. 와, LG 사이언스 파크라고 되어 있네요 저쪽이. 자, 볼까요? 자, 건널까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지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아,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네, 또. 와, 이거 뭐, 이게 수백 대야, 수백 대. 야. 야, LG 뭐, LG 사이언스 연구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딸린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도 안 가죠. 와, 보세요. 건물도 보세요. 야, LG 진짜 대단하다. 삼성도 오면 좋겠는데. 와, 여기도 보세요. 와, LG 사이언스 파크. 대단하죠. LG 사이언스 파크 정류장 번호 있죠. 화면에 다 못 담을 것 같아. 너무 많아가지고. 와. 그죠? 와. 저거 예쁜 건물 하나 찍어드릴게. 마곡로 중앙로 10번에 있는 건물인데, 아, 이게 무슨, 아, 굉장히 예술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 와, 이게 뭐예요? 이름을 모르겠어. 볼까요? 아, 이게 건물이 코롬이에요. 회사 건물인데 저는 무슨 미술관인 줄 알았어요. 코롬이래, 코롬. 정말 예쁘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LG 하우스홀드하고 헬스케어 건물들이 있죠? LG 사이언스는 아까 지나갔고, 여기가 바로 하우스홀드 앤 헬스케어 건물.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반대편에 LG 건물이 워낙 많으니까 반대편에 식물원이 있어요. 저쪽이 식물원이거든요. 마곡식물원. 여기 아마 지나가서 한번 찍어드릴게요. 저기는 LG캠 건물이죠, 이거. 그 다음에, 아니, 뭐, LX. 아니, 너무 많으니까 건물 이름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요게 코롱이라는 거. 아, 요 몰랐어요, 제가. 코끼리 엎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나 보다. 코롱, 이게 이름이 뭐냐면, 코롱 원 앤드 온리 타워예요. 코롱 원 앤 온리 타워. 그죠? 야, 이게 왜 따르릉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직장인들이. 그죠? LG 캔 건물 쪽으로 와봤거든요. LX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 식물원이거든요. 한번 지나가 볼게요. LX 옆에 LG 사이언스 파크, 그 다음에 이제 식물원이 여기 펼쳐집니다. 이렇게. 식물원 안으로 좀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코롱 건물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LG 사이언스 뒤편으로 해서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긴 공원이에요. 식물원 입구가 따로 있어. 여기 놀이터. 여기 우리 소희하고 어렸을 적에 많이 왔었어요. 아,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죠?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넓어요. 저쪽이. 이렇게. 아마 공사도 지금 많이 하는. 건물 엄청 올라간다. 저쪽에 봐요. 건물 엄청 올라. 크레인. 자, 공원을 좀 지나고 있는데 식물원 입구 쪽으로 좀 가볼게요. 예쁘죠? 여기 진짜 놀러 오기 너무 좋아요. 애들 뛰어놀고. 와, 한적하고 공원이. 와, 저기가 입구예요. 저쪽 보이시죠? 네, 식물원 입구에 왔어요. 여기 와서 보이시죠? 아무도 안 믿네. 저기 LG 사이언스. 여기가 매표소예요. 입구에 여기 아마 표를 팔거든요. 식물은 별건 아닌데 예전에 한번 와봤어요. 무료로. 지금은 돈을 받죠. 한번 볼까요? 얼마씩 하나? 아, 봅시다. 매표소 어른이 5,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할인하면 할인으로 받을 수 있고요. 평시에는 6시까지, 동절기는 5시까지. 예, 면제 대상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내부만 잠깐 볼게요. 꽃이 있고 예쁘게 이렇게 꾸며놨는데, 식물원은 저 안쪽에 저기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식물원은 입구에 안 들어가고 이제 주변을 호수공원 한번 찍어 볼게요. 오스템도 있고, 코이노도 있고, 코이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가 호수공원이에요. 아이고, 정말. 진짜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개발해가지고, 황무지를 개발해가지고, 마곡이라고 하는. 야, 이걸 이렇게 개발했으니. 그리고 이 건물들을 올리면서 값어치가 얼마나 이게 상승이 됐습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막 15억씩 한다니 대단하죠? 와, 여기에 호수공원 만들어서. 와, 보세요. 와, 신도시는 반드시 호수공원이 있어야 돼. 호수공원 없으면 이 값어치가 없어. 와, 그죠? 옛날에 여기 막 장미니 뭐니. 야, 보세요. 와, 저기가 식물원.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 건물 많이 올라갔네요. 와. 야. 호수공원이 그 세종시 호수공원보다 좀 못해.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산책하면서 걸어요. 그리고 저기 옛날에 아기 때 유모차 끌고 왔었거든요. 여기를 한 바퀴 돌았었어요. 이게 너무 좋았죠. 그 다음에 저쪽에도 볼까요? 한 바퀴 돌기에는 마곡 레포츠 센터라고 되어 있네. 저기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만 담을게요. 이렇게 해서 마곡의 호수 공원까지 다 찍었습니다. 오늘은 LG 사이언스, LG 그리고 호수 공원, 그 다음에 마곡역 그 주변으로 상권까지 다 찍었어요. 한 20분 정도 찍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직접 오기가 힘든 분은 영상으로 좀 만족하세요. 엄청나죠? 와, 여기가 바로 마곡지구 호수공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